새 정부가 기업의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파이프라인을 넘겨받아 상장하는 데 제동을 걸고 나선 건데요. 이런 탓에 제약 바이오 업계 상장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지연 기자입니다. 일동제약그룹의 지주사인 일동홀딩스는 2019년 5월 자회사 아이디언스를 설립했습니다. 아이디언스는 일동홀딩스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일동제약으로부터 핵심 파이프라인인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을 넘겨받았습니다. 일동제약이 자체 개발했고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키우겠다고 한 물질이었습니다. 아이디언스는 이 후보물질로 지난해 초 4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내년 중 상장할 계획입니다. 일동제약과 아이디언스의 지분 관계는 1%도 없지만 아이디언스 상장 시 파이프라인 쪼개기를 통한 상장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파이프라인 넘겨주기를 통한 상장이 앞으로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새 정부가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모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자회사의 헐값에 넘기는 건 모 회사 주주들의 기업 가치를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얼마나 있느냐 문제를 봐야 돼요. 쪼개놓고 거기에 알짜배기를 넘겨놓고 그거를 다른 주주를 초대를 하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당장 올해와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인 바이오 자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휴운스 바이오파마를 포함해 동국생명과학, 아이디언스,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등이 이르면 올해부터 상장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파이프라인이냐 아니면 중환원 파이프라인이냐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든 모회사의 자산을 빼내는 거잖아요. 중복 상장되는 케이스들은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거니까 기업들이 중복 상장을 통해서 손쉽게 자금 끌어모으는 거는 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불안한 증시와 잇단 악재로 바이오 시장에 대한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 쪼개기 상장을 제동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관련 기업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석지연입니다.